현재까지 미얀마 어린이 70명을 포함해서 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미얀마 군경은 전쟁에서나 쓸 법한 붕화기를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취재원을 통해서 제보받는 내용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좋은 뉴스를 발굴해 소개하는 뉴스 거강꾼들의 수다 뉴스 목독방 시작합니다. 동민씨, 개범씨, 저희가 태양광 난개발, 작은 학교 등 의미 있는 지역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변에서 많은 피드백이 왔어요. 지역 언론이 이렇게 좋은 내용을 보도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부터 동민씨랑 개범씨 케미가 좋다라는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네, 저희 뭐 친해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세계지. 예. 네, 그럼 수다는 잠깐 멈추고요. 그럼 오늘 소개할 뉴스 뭔가요? 바로 저희 담비 뉴스입니다. 담비 뉴스는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언론 매체입니다.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는 비인 담비처럼 작은 매체이면서도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정제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 우리 담비 뉴스 기사를 가져오셨군요. 근데 담비 뉴스 정말 좋은 기획 기사들이 많을 텐데 오늘 어떤 기사를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바로 담비 뉴스 청년부가 연재한 미얀마 기획 기사입니다. 미얀마 민주항쟁 100일의 기록을 보여준 그 기사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미얀마 쿠데타 사태는 2021년 2월 1일에 일어난 군부 쿠데타입니다. 이 쿠데타는 군부 총사령관 민 아웅 훌라인이 미얀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투표 재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62년과 1988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고요. 하지만 그 긴 역사 속에서 민족 간의 화해 문제, 내전 문제, 인권 탄압 문제 속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은 꿋꿋하게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오늘도 군부에 맞서서 민주주의 해방을 외치며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얀마 어린이 70명을 포함해서 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동민 씨가 이어서 오늘의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담비뉴스 민주항쟁 연속 보도는 미얀마 시민들이 직접 찍은 기록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미얀마 사진전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청년들의 인터뷰 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기사는 모든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청년들의 모임인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의 한 활동가가 미얀마 사람들끼리 공유한 소셜미디어의 사진 300여 장과 영상 10여 편으로 미얀마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비 뉴스는 시위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죽은 이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얼굴과 상처를 가렸지만 그럼에도 그 찬혹한 현장과 처절한 싸움에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이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미얀마 시민들의 텔레그램방을 알게 되어서 이 텔레그램에서 공유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나온 사진 일부를 시위의 진행 양상에 초점을 맞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미얀마 종교 문화의 중심지인 만달레이에서 민주항쟁 시위대가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국민통합정부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쿠데타 군사정권에 대항해 만든 임시정부를 말합니다. 네, 시위하는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미얀마 최대 도시이자 옛 수도인 양곤의 청년들이 가면을 쓰고 시위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왼쪽 상단에 세 손가락을 경례하는 모습 보이나요? 이 세 손가락 경례에는 민중의 저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각 손가락이 선거,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뜻하는 거고요. 이 사진에는 바고라는 미얀마 남부 도시에서 한 시민이 중화기옥 탄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미얀마 군경은 전쟁에서나 쓸 법한 중화기를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경의 탄압이 심해져서 또 다른 시위 양상도 이 사진들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만달레이 밤거리에서 촛불이 밝혀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위는 무인 시위의 성격도 더해졌어요. 여기에 미얀마 내전 임박, 괴롭지만 항쟁 못 멈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앞서 언급된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활동가와 인터뷰한 내용도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이 기사를 통해서 미얀마 군부가 저지르고 있는 실상이나
현재 미얀마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장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단비 뉴스에 들어오셔서 이 기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죠?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면 참혹한 사진을 보도하는 건 한국의 광주 민주항쟁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죠. 네. 80년 광주 상황과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겠죠. 미얀마 헌법에는 군부가 국회의원 의석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신 헌법과 비슷하죠.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임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군부에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이나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과 비슷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민주항쟁 관련 뉴스들을 보면 민 아웅 훌라잉과 아웅산 수지, 웨이모 나잉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이 세 분에 대해 각각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 아웅 훌라잉은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이자 지금은 사실상 미얀마의 지도자로 집권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당이 작년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2021년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물이죠. 이 쿠데타 전까지 미얀마의 국가 고문과 외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웨이모 나잉은 몽유아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미얀마 몽유아 지역에서 시위를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틀 판다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죠. 이분은 현재 미얀마 군경에 체포돼서 징역살이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김정민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함께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단비뉴스 김정민 기자입니다. 네, 김정민 기자님 정말 뵙고 싶었는데요. 그 미얀마 민주항쟁 보도 취재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것은요. 데스크 선생님께서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지 좀 됐다. 근데 가장 선봉에 선 것이 청년들이고 청년들이 가장 많은 피를 흘리고 있을 텐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청년들 좀 만나보는 거 어떠냐라고 실마리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취재를 진행하게 되고 인터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사진을 본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요? 이 네. 사진이죠? 네네. 어린 소년이 싸구려 헬멧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양철 쟁반을 얹고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군경을 염탐하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진이 페이스북에서는 좋아요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우리들은 슬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한국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취재원을 통해서 제보받는 내용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페이스북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들고 슬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기사에 썼는데 저희 데스크 선생님께서 지금 쓰는 기사 중단하고 당장 연락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 다 받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사진전 기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A씨라는 분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3년쯤 되신 분인데 석사 학위를 밟고 계시다고 해요. 10년 이상 한국어를 배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께서 저는 이분과 인터뷰 약속을 잡았는데 친구를 데려오신 거예요. 왜죠? 네. 그 친구분은 또 2009년부터 한국에 계시던 분인데 그 친구분이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능통하게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지금 고국에서 전달하는 일을 더 정확하게 더 잘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한국어 자신 없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국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취재원분들의 공통점이 고국에서 벌어진 일을 해외 언론에 상세하게 잘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으셨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친구를 데려와서 옆에 앉혀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 부분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인터뷰를 비롯해서 미얀마 청년들을 만나고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취재원한테 페이스북 사진 링크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취재원한테 들은 설명도 따로 있긴 하지만 좀 원소스를 확인해야 해서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설명들을 제가 좀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보도되기 한 2, 3일 전쯤부터 링크를 타고 들어갔는데 사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좀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언제 밝혀졌냐면, 제가 보도 당일에 마지막 팩트체크를 위해서 연락을 드렸을 때 취재원께서 굉장히 어두운 목소리로 지금 상황이, 현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는데 길에서 행인의 휴대폰을 확인을 하고 페이스북에 어떤 글과 사진을 올리는지 다 검열을 한 후에 문제되는 그런 영상이나 글이나 사진을 올린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사진들이 사라졌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실명을 전제로 인터뷰를 했던 건데 취재원께서는 제 이름도 다 익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가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위대 사진 같은 것들도 제가 제공한 사진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담비뉴스 윤상은 기자가 같이 붙어서 사진을 키워서 시위대 사진 눈가 하나하나에 다 모자이크를 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취재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겪으셨는데 그 후속 취재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일단 저희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던 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사진들이 다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현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좀 어떻게 알 수가 있지라는 고민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데스크 선생님께서 최대한 많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을 더 만나보고 사연들을 좀 들어봐라, 미얀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총체적으로 담아와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 이제 TF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TF를 발족을 하면서 이후 후속 취재를 이어나갈 동력을 얻게 된 셈이죠. 세 번째 기사를 보면 우리가 아는 한 미얀마 시민 6만여 명이 공유하는 이 텔레그램방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내 언론 가운데 담비뉴스가 처음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텔레그램 방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네, 일단 원래 저희가 인연을 맺었던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활동가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분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에게서 받은 사진과 설명들을 보면서 지금 페이스북이 클로즈가 거의 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사진들과 설명을 얻고 계신 거냐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텔레그램 사진방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윤상은 기자가 취재를 계속 이어나간 끝에 그 텔레그램 채널 주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을 발굴하면 해서 저희 다음 후속 취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혹시 후속 취재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윤상은 이혜진 기자가 각각 대우조선노조와 기독교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부산에서 취재원분들을 섭외를 했어요. 군부 독재 치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제 코로나는 어떤지, 학교는, 직장은, 은행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생활상에 대한 그런 증언들을 담은 기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획하고 있는 기사는 미얀마 소수민족군에 관한 기사예요. 이제 그런 항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근데 더 싸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이제 소수민족군에 입대하고 있거든요. 미얀마는 70년 동안 내전이 이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소수민족군이 있다고 해요. 그 소수민족군에 입대해서 싸우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좀 다음 기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마지막 시즌 1이거든요. 지금 시즌 1을 종료하는 클로징하는 기사로는 후원 관련 기사입니다. 담비뉴스 차원에서 고통받는 미얀마 시민들을 돕기 위한 후원 계좌를 개설을 했는데 그 후원금을 전달하고 또 인터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지막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알차게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알투피를 외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미얀마 국무를 막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많은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이 더 있기 전에 국제사회가 연대를 해서 미얀마 군부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제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미얀마 국민에게 희망이 됩니다. 저희도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봄을 맞을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지역의 묻힌 기사, 잊혀진 기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